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책 마련을 논하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책 마련을 논하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이 우리 사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장애계의 오랜 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돼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장애인 이동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는 조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수단 부족 문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진행된 제1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률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까지 목표로 정한 42%에 훨씬 못 미치는 26.5%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교통수단 의무 도입 대수가 200명당 한 대에서 150명당 한 대로 상향됐으나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 도입률은 82.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수요에 맞는 장애인 이동지원 공급 확대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요, 저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다시금 생명력을 살리고자 개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계의 외침. 앞으로도 장애계는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일상생활이 달라졌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특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돌봄 사업들이 중단, 축소된 것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실제로 지난 3월 제주에 이어 6월 광주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모두 발달장애인 학생과 그 어머니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모든 활동이 단절되고 생활 루틴이 깨지면 발달장애인들은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들은 죽음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도 코로나19로 신장장애인들은 고위험군에 속하며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장장애인은 지난해 9만 2,400여 명입니다. 신장장애인이 코로나19 의심 환자 자격격리 대상자가 되면 위험을 안고 찾는 병원마저도 갈 수도 없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각종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기 때문에 고혈압의 호흡곤란 증상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신장장애인은 15명인데 이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전파에서부터 초기 대응과 치료 단계에서의 확진 환자와 자격격리자 지원 그리고 안정화 단계에서의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 감염병 대응 방안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용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조견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장애계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진정인 원모 씨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장애인을 소비 주체인 고객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원 씨는 지난 6월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프랜차이즈 매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매장 측이 이를 거부했고 직원에게 보조견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확인증을 제시하려 했지만 직원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연간 132여만 명이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입니다. 이곳 병원 안과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눈을 치료받는 데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발표한 4대학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에 동조하며 거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간호사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싼값에 쓸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 간호대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결과를 반문하고 지금도 병원 신규 간호사 충원률은 70%를 넘기지 못한다며 의료 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의 오판을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사용할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저수가만 고집하는 정부 당국을 깨우치기에 불가피하게 파업 대열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독단적인 4대학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끝내 묵살할 경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게 계속될 것이니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4대학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유공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집단 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꺼번에 4천 명 막 접어놓는 거는 좀 오지 않냐. 네. 의사협회는 그걸 잘 탐구를 해야지. 의사협회는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진료를 받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자와 전화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뭐 살고 못 살고 해도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왜냐면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재활 운동 그런 사람들 장애인들이 엄청 많아요.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의사 그 처방제 인쇄 재활 운동 이래저래 할 수 있는데 그 처방 없이 재활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 수 늘리기 정책은 탁상 행정이라며 이번에 대국민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자 방역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세계 곳곳에서 방역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해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모습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오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 몇 달 만에 격리가 해제된 후 야외 외식과 쇼핑, 해변가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요커가 자주 찾는 롱알랜드 비치와 존스 비치에서 상어가 여러 차례 출몰하면서 일시적인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크고 작은 동네 해변가를 찾아 여유로운 여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안내 문구에서 마스크 이용과 위생에 대한 설명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었지만 마스크를 끼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은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에도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는 크고 작은 해변으로 유명하며 차나 기차를 타고 가야 하지만 맨해튼에서 1시간 거리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의 코로나지만 점점 일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욕입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오비입니다. 장마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는 한창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피해 복구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입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지나간 논에는 쓰레기와 쓰레진 벼만 남았습니다. 대형 원형볕집이 폭우에 떠내려와 있지만 무거워 채울 엄두도 못 냅니다. 물살에 휘말린 대형 냉장고가 철조 우타리에 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고추밭은 흙탕물에 침수되면서 한해 농사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석곡천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보촌이 일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 담담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가재도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방역봉사자들은 전염병에 대비해 방역작업에 분주합니다. 수해 지역을 와서 보니 참 암담합니다. 우리 광주 비전 2030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노력봉사를 왔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봉사에 나섰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될까 해서 짜장면을 봉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마음을 먹고 힘이 허락되는 데까지 짜장면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수해 지역까지 와게 됐습니다. 수마에 휩쓸린 수해 현장은 자연봉사자들의 구슬땀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현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금 4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전달식을 갖고 광주은행이 2천만 원, 전 순천문화원장 서거원 씨와 황인용 신경외과 원장이 각각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허석 순천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와 호우, 폭염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순천의 인재육성을 위해 끊임없는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남 광양시의 중마도서관이 청소년을 위한 인문 교양 강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마도서관이 지난 12일부터 여름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문 아카데미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감성과 지성, 인문적 소양을 넓혀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오는 21일까지 4차례 열게 되는 2020 청소년 인문 교양 강좌에는 광양 지역 중고등학생 80명이 참여해 코로나19 예방책으로 1회에 20명씩 강좌를 나눠듣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의사 노빈송과 위기일발 응급의료센터의 저자인 울산병원 곽경훈 의사의 전염병과 인간 응급실 안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재직 중인 다양한 전문가의 생각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인문학 기획 강연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양 중마 도서관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인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여수미술관에서 섬 그리고 섬이라는 주제로 여수 섬들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검푸른색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섬들의 풍광은 보기만 해도 공기가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 1일부터 여수미술관 전시실에서는 섬 그리고 섬이라는 주제로 낭만이 가득한 바다와 섬을 개성 있게 화폭에 담아낸 5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13명의 회화 작가들이 여수 고흥간을 해상 교량으로 이어가는 백리 섬섬길마다 펼쳐진 섬에 숨겨진 아름다운 경관과 비경을 스케치 여행을 통해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 더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섬을 다녀와서 또 이 섬 아름다움을 전하면서 이렇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하고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섬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작가들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기획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작가들을 13명을 모집했는데요. 여수 작가하고 서울, 강주, 전주, 진주 이렇게 모집해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여수 미술관에서는 여수를 비롯해 서울까지 순회전을 개최해 여수 섬들의 아름다운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어려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선물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들어서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도 격상됐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장소 등 외출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에 힘써 다시 한번 방역 모범국과 한국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